저 역시도 ENTJ인데 저한테 어마무시한 그런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뚫고 이겨내고 지금 사업에 대성공하는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그뿐만 아니고 저한테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2017년도 그때가 제가 이제 터닝 포인트였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그리고 비즈니스적으로 여러 가지, 그리고 아까 언급한 그런 일도 있었고, 6년의 지옥이 있었습니다. 6년 동안 저한테 일어났던 일을 제가 뭐 몇 가지만 얘기할게요. 22명의 변호사가 있는 12개의 변호사 라우펌의 그런 개입하에 6년 동안 난스톱으로 그 법 수십 개의 법정 공방을 제가 핸들링했습니다. 또 제가 다 그거를 그냥 다 이렇게 짜맞춤하고 변호사마다 그게 아는 게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저는 그거를 다 커넥팅 닷을 하면서 제가 그걸 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뭐 1년 2년 정도만 뭐 한두 개 정도 법적 공방 있어도 지치고 나가 떨어져요. 그냥 죽어 나가요. 그냥 뭐 힘들다고 뭐 난리 쳐요. 근데 6년 동안 논스톱으로 22명의 변호사 그리고 12개의 변호사 라펌이 개입된 그런 상황을 제가 진두지휘하면서 그걸 이겨냈다. 그것도 돈 엄청 써가면서 빚져가면서 여러 가지 그냥 말도 안 되는 상황. 그 밖에 정말 제가 나중에 이제 따로 이거는 비디오 올릴게요. 하지만 정말 말도 안 되게 6년 동안 정말 개고생했습니다. 이걸 이겨냈어요. 근데 지금 제가 말짱하죠? 저 보면은 사람들이 놀래요. 저 보면은 항상 이렇게 맑아요. 이렇게 표정도 그렇고 그냥 눈빛도 그렇고 맑아요. 인티제가 그런 겁니다. 인티제는 그래요.